남자랑 랩하고 싶은데 랩할 사람 또 없나? 너 도망갔어. 랩 배틀 한 번만 가고, 야 랩 배틀 한 번만 한 사람 할 사람만 찾아주라. 봉준 오빠랑 랩 갈까? 지혜야, 왜 그분 앞에서 돈크라이를 부르고 있어, 지혜야. 아이, 돈크라이는 좀 아니었다, 지혜야.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다른 걸 했어야지 돈크라이를 부르고 있냐. 돼지양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돼지, 오빠야, 오빠한테 이렇게 돼지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돼지야, 돼지야. 돼지야, 봉지야. 봉지야. 오빠 이름 봉지거든, 봉준 돼지. 봉지야, 봉지야. 일단은 제 방송 소리를 좀, 방송 소리를 좀 켜주세요. 방송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형수님, 방송 소리가 너무 작아요. 방송 소리 볼륨을 좀 켜주세요. 오빠, 우리 랩 배틀 뜰까? 그러니까 방송 소리를 좀 켜주세요. 방송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아, 예, 됐네요, 됐네요. 랩 배틀.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랩 배틀. 그러면 아직 프로 방송인이 아닙니다. 일단은 철구 형님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자, 랩을 한 다음에 10초의 카운트 풍선으로 점수 체크를 합시다. 인정? 인정? 시끄럽고. 네, 가르치. 아, 랩이나 먼저 하세요. 랩을 한 다음에 10초의 카운트 풍선으로 점수 체크를 합시다. 말 진짜 많네. 아, 진짜 설명충. 아. 인정. 시끄럽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간가요? 저부터 가나요? 저부터 가요? 아, 씨. 존나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존나 이거. 아, 내가 진짜 철구 형이랑 랩 배틀을 아니고 진짜 와, 지혜랑 랩배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와, 나 뭐 가야 되지? 자, 일단은. 응? 뭐라고? 아이고! 예? 아, 얼굴 극혐이라뇨, 여러분들. 예. 그러면, 저는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짧게 할게요. 아! 아! 안다 motherfucking time, what it? 산초들 용돈 뺏는 깡패래. 그걸로 퍼플 퍼플 샴페인 사뿐히 빨바닥이 카페. 남자들 숨을 참네. 멋진 척 참네. 니나 진나를 참네. I'm the motherfucking time where 생치만 계속 냈다. 넌 정말 nothing. 까고 보니 별거 없어. 넌 정말 nothing. 어깨 힘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 빚어버게 여자 판다 보래요. 이제 씹을 거리 없지. 담을 빠진 거면 어찌로 지금 씹어봐라. 가추 레디 더 추가 가슴에 더 붙여 빨리 고개 끄덕 댄스 bounce. I'm sick of bounce. 개찌 발랐죠? 봉준아! 봉준아! 아이, 외진 씨 그러시면 안 되죠. 개찌 발랐죠? 봉준아! 아니, 왜 그러... 봉준 오빠! 어. 봉준아! 어. 봉준아! 아이, 외진 씨 그러시면 안 되죠. 오빠! 어. 그 옛날 연재 작과 그거. 아니 왜? 아니 최근에 나온 건 최근에 나온 건데 뭘 언제 작거냐뇨. 뭔 이렇게 실례지만 빡대가리세요. 예.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뭔 옛날 노래는 아니요. 오빠. 최근에 나온 건데 뭘 언제 작거냐뇨. 뭔 이렇게 실례지만 빡대가리세요. 아. 예.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뭔 옛날 노래는 아니요. 진짜 노래는 그 당일날부터 해야지.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외진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출연하니요. 진짜 노래는 그 당일날부터 해야지.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외진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진짜 노래는 그 당일. 아이고 와 진짜 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집에 아스날 유니폼이 있는데 그거 갖다 드릴까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집에 아스날 유니폼이 있는데 그거 갖다 드려요? 잠시만요 소리 좀 킬게요 잠시만요 아 렉 존나 쩐다 산자를 취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다만 끊임없이던 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검 혼난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덥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 저 외톨이 마음이 오늘 닫고 슬픔의 등을 지나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하도 눈 속에 내 자신을 봤 361년 내내 방황하는데 영혼을 쫓아기를 잡아주려나 무라치는 어리게 졸라매는 거리끈에 번영을 상실하고 기다리는 소리가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어서 그녀와 떠날 때 내가 말했었지 넌 길에 있어 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보여주면 베어버리는 칼라 같은 사람 심장은 얼어붙은 차가 같단 사람 그 일본에 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은 돌아가는 저 너 외톨이 마음에 문을 닫고 스페셜을 지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봐도 언제나 외톨이 마음에 닫고 스페셜을 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봐도 이게 랩이지 진짜 아, 잘 들어. 이게 랩이지. 와? 영준아. 와, 진짜. 아니, 철구 형님 팬분들, 일단은, 진짜, 누가 승인지 채팅창으로 냉정하게 좀 평가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 누가 승인지 채팅창으로 좀 냉정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아니, 프리스타일 랩 한번 갈래? BGM 안 깔고? 아, 이거 안 들려. 입니다, 진짜로, 예. 아니 철구 형님 팬분들 승인지 채팅창으로 좀 냉정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야 냉정하게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 아 자 양심 스타일 랩 한번 갈래? BGM 안 깔고? 아 이거 안 들려 진짜로 예. 외질 승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승인지, 솔직히 말해서 랩은 드릴게요. 그쪽이 잘한다는 거 냉정하게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 아 자 양심 스타일 랩 한번 갈래? 아니 BGM 랩은 안 깔고? 아씨 아 이거 안 들려 랩은 그쪽이 잘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 춤 배틀 가시죠. 인정? 춤 배틀 가시죠. 춤 배틀. 댄스 배틀 가시죠. 어때요? 자신 없으세요? 쫄았죠. 네, 쫄았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봉준이 쫄았죠. 2차전 춤 배틀 가시죠. 봉준이 쫄았죠. 춤 배틀 가시죠. 봉준이 쫄았죠. 댄스 배틀 가시죠. 어때요? 네,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 랩 쫄았죠. 하자니까 싫다 하죠. 네, 쫄았죠. 네, 이게 완전 방금 철구 형 같은 도발 좋았어요. 일단 좋았는데 뭐 일단은 이런 거에 저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댄스 배틀 쫄으셨습니까? 댄스 배틀 쫄았어요? 완전 쫄았지. 방금 최고 같은 도발 좋았어요. 일단 좋았는데 뭐 일단은 이런 거에 저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댄스 아니 부르셨습니까? 아니 댄스 배틀은 미안한데 난 역캠이랑 할 거야. 응? 아니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댄스 배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역캠 분들이랑 댄스 배틀 한다고 했는데 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좀 새끈빠끈한 새끈빠끈한 역캠으로 좀 댄스 배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구경 좀 하게,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역캠 분들이랑 댄스 배틀 한다고 했는데 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아니, 나, 하면은 도망 신고할 거야. 아, 왜 그래냐, 지혜야. 너 왜 이렇게 못되졌냐, 애가? 어? 아, 왜 이렇게 못되졌어? 아, 나 진짜. 하면은 도망 신고할 거야. 아, 왜 그래냐, 지혜야. 너 왜 이렇게 못되졌냐.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그러면 3차전을 댄스 배틀로 가고 2차전을 노래 배틀로 갑시다. 인정이십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아 그럼 댄스 배틀 갈까? 3차전을 댄스 배틀로 가고 2차전을 노래 배틀로 갑시다. 아 그럴까? 인정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2차 노래하고 3차 댄스 아니 그냥 바로 댄스? 아니 2차전 노래하고 3차전 예 이제 댄스 배틀을 하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외진씨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투표 이게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틀이 다 끝난 뒤에 10초 카운트를 셉니다. 그때 올라오는 별풍선에 따라서 누가 이기는지 승리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외진씨 어떤가요? 그럼 내가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하면 되지. 어? 그때 올라오는 별풍선에 따라서 누가 이기는지 승리가 판가름 나. 어? 나도 안 되네? 너도 안 돼. 나도 안 되네? 뭐라고? 오빠가 나 오빠 근데 오빠 나한테 나 내가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하면 되지. 어? 아니 오빠 근데 나 방송 처음 하면 오빠 열렬 달린다매. 아니 오빠 나한테 나도 안 되네? 오빠 근데 오빠 나한테 나 내가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나 거의 그쪽 철구 형님 방 거의 열혈이라서 조금만 더 싸면 돼. 내가 만약에 이번 게임 지면 나 1000개 쏜다. 철구 형님 방 거의 열혈이라서 조금만 더 싸면 돼. 내가 만약에 이번 게임 지면 나 1000개 쏜다. 그거밖에 안 써. 무슨 그거 1000개 쏘면서 많이 쏘는 척해. 와 이거 진짜 나한테 열렬 단다며. 이건 진짜 보통년이 아니네. 와 씨 와 그거밖에 안 써. 무슨 그거 1000개 쏘면서 많이 쏘는 척해. 와 이거 진짜 나한테 열렬 단다며. 이건 진짜 보통년이 아니네. 와 자 일단은 노래 그쪽부터 빨리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노래 그쪽부터 빨리 일단 불러주세요. 와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에 아스날 유니폼이 있는데 그거 갖다 드릴까요?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진짜로. 존나 강하고 싶게 생겼네요. 노래 그쪽부터 빨리 일단 불러주세요. 오빠 들려?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에 아스날 유니폼이 있는데 그거 갖다 드릴까요? 오빠 그거 줘봐. 생겼네요, 진짜로. 그거 줘봐. 존나 강하고 싶게 생겼네요. 야, 우리 집에 돼지 사료 있네. 돼지 사료 줄까? 오빠 들려? 아 나 또래 걸렸어. 아. 오빠 그거 줘봐. 아 지금 렉이 걸리긴 걸렸는데 방송은 계속 되고 있는데 왜 이러지? 방종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 이거 오빠 들리면은 나 다시 리방한다고 말해줘. 걸리긴 걸렸는데 방송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근데 나 이거 채팅창이랑 이게 안 보여. 방종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럼 리방 빨리 하고 그러면 빨리 다 시켜. 내가 시청자분들 키면은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진짜 잣같이 생겼네 그냥. 할것 때문에 무슨 이 사람들이 가 채팅창이랑 이게 안 보여. 아니 철거는 뭐 이런 데다가 무슨 야동 깔 돈은 있고 컴퓨터 바꿀 돈은 없나 진짜. 진짜 진짜 오지네요 여러분들. 오지네요 예. 아이고 철거 형님 팬분들 어서 오세요. 예 철거 형님 팬분들 어서 오시고. 컴퓨터가 왜 이렇게 안 좋냐 근데 저게 스마트컴이 아니야 형님들. 저게 스마트컴이 아니라서 그래. 역시 컴퓨터는 여러분들 스마트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철구 형님 방송국 제 방송국 들어가셔가지고 스마트컴 배너 클릭하신 뒤에 한번 예 마음에 드시는 컴퓨터 있으면 바로 직접 구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리방 했나요 여러분들. 예 형님들 오신 김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오신 김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혜 리방 하면
일단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지혜 또 리방하면은 또 그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지혜 리방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리방했네요. 리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리방했습니다. 아, 오빠 나 시청자 좀 들어오면 시작하자. 와 역시 프로 방송인이에요. 야, 야 내 방송 소리를 좀 켜줘 지혜야. 내 방송 소리가 너무 작다. 시청자 좀 들어오면 시작하자. 와 역시 프로 방송인이에요. 야, 야 내 방송 소리를 좀 켜줘 지혜야. 내 방송 소리가 너무 작다. 너 목소리 듣기 싫다니까. 야 근데 왜 빡이들아 왜 너넨 내 편 안 드냐? 어 지금 봉빡이들이 지혜 욕하고 있는데 어? 아니 이놈 시끼다 어? 아니 너 욕 안 해 왜 이간질을 하고 그래 또? 왜 그래 지혜야 좀 지혜 귀엽다를 해야지? 너 욕 안 해 왜 이간질을 하고 그래 또? 왜 그래 지혜 이건 이간질이 아니라 사실이야 지금 채팅장을 꺼놨더니요 왜들 욕하고 있었어 아니 욕을 누가 하는데 씨 욕 지금 누가 하는데 지금 누가 욕을 하는데 지금 아 나 진짜 뭐 어이가 없는 소리라고 앉아있네 계속 욕 지금 누가 하는데 지금 누가 욕을 하는데 지금 오빠 시끄러워 나 별풍 터졌어 우와 사장님 오빠 저 오빠 입고 있지 않았어요 아 내 거 아니야? 어 지혜 한해달 봤다 봤니 봉준아? 어 이게 영부인 클라스야 어, 우리 웹박이들 클라스야 어? 지혜 어 아까 위에 윗분 한 분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지혜 한이 닮았다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 우리 시키감 형님 와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어, 69개 아 70 지금 봉준이 버려놓고 오빠를 위해 리액션 할게요 오빠를 위해 내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 경찰대장 못지아 너도 고마워 잠깐만 나 너랑 안 헷갈려 걱정하지마 철박 경찰대장 아 나 진짜 아, 아까 게 다 삭제해져가지고 봉준 오빠 경찰대장 아 노래는 좀 하지 맙시다 아 진짜 기 썩습니다 얼른 오빠한테 내가 나 리액션 좀 할게 기다려 어 알겠어 어 어이 쿨하네 오빠 위에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어이 쿨하네 어우 진짜 뭐야 근데 방송 잘하네 지혜가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피고 옵시다 여러분들 아이고 나랑 재혼해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아이고 우리들이 알콩달콩 서로 별풍 쏘며 나 닮은 역할 많아 너 닮은 남캐 많아 낳고 천년만년 아프지 말고 난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재혼해줄래? 못 깨워서 괜시리 내 일이 기대되는 사람. 왜 이리 떨리는 걸까? 보고 또 봐도 내겐 제일 사람. 겉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까지 손에 물을 묻혀줘 눈에 눈물 찰때 안 묻혀. 넌 나의 반쪽 가슴. 제 목소리 들리죠? 됐다 이제. 아 반쪽 가슴에서 자존심. 제 목소리 들리죠? 자 이제 하자 오빠. 자 그쪽부터 저는 랩을 먼저 했으니까 그쪽부터 노래를 먼저 해주세요. 예. 자 이제 하자 오빠. 아 맞다 나 이분한테. 아 너 시끄러 가만 있어봐. 아, 좀 가만 있어봐. 오빠 철퍼끔빵 대장님 제가 그거 드렸나? 뭐지? 매니저 드렸나?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난 내 사람부터 챙기는 게 급해. 맞는 말이지. 야 내가 봉빡 아 오빠 봉빡 아 내가 뭐지 봉준 오빠 챙겨야 되겠어. 내가 너네들 챙겨야 되겠어. 그치? 자 이제 다시 하자. 아 이제 다 됐나요? 오빠 우리 춤이었어 노래였어. 아씨 아 대가리가 금붕 대가리인가봐요. 노래하고 이제 댄스 배틀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먼저 노래하세요. 예 지혜씨. 이제 그럼 랩 말고 노래로 하자. 먼저 노래하세요. 예. 아 나 무슨 노래 하지? 오빠가 정해주라. 아니 그걸 왜 내가 정해요? 아니 그쪽이 정해서 하면 되죠. 노래로 하자. 아니 랩 프리스타일로 하자니까 오빠. 오빠가 정해주라. 아니 그걸 왜 내가 정해요? 아니 그쪽이 정해서 하면 되죠. 아 그러면 제가 먼저 선빵 칠게요. 제가 먼저 선빵 칠게요. 그래? 오빠가 방송 나보다 먼저 했으니까. 제 방송 소리 좀 켜주세요, 지혜씨. 제 방송 소리 좀 켜주십시오. 갑니다. 아, 내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안 부르는 건데,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안 부르는 건데.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날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I got you. 난 선택한 길인 걸 wow, wow. Yeah. Wow. 아, 지혜씨 하세요. 아, 목이 갔다, 예, 할 때, 아, 그게, 그거였는데, 아, 지혜씨. 자. 하. 아, 목이 갔다, 예, 할 때, 아, 그게, 그거였는데. 아, 다 이긴, 다 이긴 걸, 아, 씨발. 아, 목이 갔다, 예. 야, 자존심이 있지, 튀긴 뭘 쳐. 아, 다 이긴 걸, 아, 씨발. 아 물 좀 들고 와야겠다. 와 몸이 갑니다. 야 자존심이 있지 튀긴 뭘 쳐. 아 다 이긴 거라. 아 이거 소리 어떻게 커지? 와 선곡 2NE1인데? 아가토 반댄 CL 2NE1 I will not stand tall. 이겼다. 거의 미치겠는데. 2NE1
지금 멈추려 하지마 우대 파이어 네 머릿속 붐붐붐 I got drop size 멈추려 하지마 Hey get up get up get up 100번 넘어져도 믿었던 세상이 날 또 배신해도 난 절대 울지 않아 바보처럼 엄마 내 손 떨지마 난 늦어 내가 저 끝까지 데려갈게 Follow follow me 숨이 차오를 때까지 달려줘 나의 가슴이 왠지 난 싫지만은 않아 재밌죠 겁내지 마라 let it go 보다 더 나 레일로 랄랄랄랄랄 내 눈빛에 빛나는 별들도 내 심장 속을 태우는 저 눈빛도 영원하지 않겠지 거리를 떠났지요 아이고 아이고 더 빨리 띠띠띠띠띠띠 뛰고 싶어 저 높은 와 이거 졌다 빌딩으로 저 푸른 하늘리로 그게 소릴릴릴릴릴릴릴 뛰고 싶어 에이 소리 질러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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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4인분을 혼자서 하네. 와, 4인분을 혼자서 하네. 와, 진짜. 와, 씨바. 야, 이게 춤이지, 새끼야. 와, 4인분을 혼자서 하네. 와, 와, 투애니어 4인분을 혼자서 하네. 와, 진짜. 와, 다 내려놓고 하니까 이기네. 다 내려놓고 하니까 이기네. 와, 나도 내려놓는다. 바로 댄스 배틀로 갈게요, 지혜씨. 저부터 댄스 추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간다. 내려놓는다. 잠시만요. 저는 짧게 짧게 두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두 곡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뽕이 계속 내려가네. 아, 오지네. 저거는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와, 뽕이 계속 내려가는 거는 저거는 진짜 다 내려놨다는 뜻이거든요. 와, 저건 이길 수가 없네. 와,
일단 가슴에서부터 이겼죠 제가. 일단 가슴에서부터 이겼죠 제가. 아 나 어디다 버렸지? 일단 가슴에서부터 이겼죠 제가. 야 너 기다려. 아 나 어디다 버렸지? 일단 가슴에서부터 이겼죠 제가. 지르고 지렸습니다. 지르고 지렸습니다. 지르고 지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르고 지렸습니다. 자, 외진 씨. 외진 씨 빨리 댄스 쳐 주십시오. 외진 씨. 외진 씨 빨리 댄스 쳐 주십시오. 외진 씨. 진짜 이거 이기려면 아스날 유니폼 입고 프리킥 차면 진짜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질 겁니다. 뭐야 탈주했어. 어머. 프리킥 차면 진짜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야 시끄러워. 질 겁니다. 다시 왔어. 나는 그러면 토끼춤이랑 살아있네 살아있어 간다. 아 토끼춤 안 돼요. 아 토끼춤 안 됩니다. 아니 지혜씨 그 지혜씨 캠을 크게 해주세요. 지혜씨 캠을 지혜씨 캠을 크게 해주십시오. 예. 아 예 됐습니다. 그래 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빠가 잘못된 거. 지혜씨 캠을 지혜씨 캠을 크게 해주십시오. 예. 됐지 이제 나 한다. 아 예 됐습니다.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아 됐어 그냥 해. 아 이거 가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치다가? 아. 아...
땐 잘나갔지 내가 마냥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말야 오빠를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으세요 아이고 자 피곤하네 형님 떴다 하면 90도지 온 동네 나인데 지금은 그냥 그래 이름 좀 날렸었던 날인데 야, 난 수명을 다했어. 오빠 이겼어. 아, 아, 존나 힘들어. 아, 빨리 이거 빼야겠다. 아이고. 거기서 빼주시면, 아, 별버님, 22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너무 크게 났어. 추다가 떨어질라 그래, 이거. 아이고. 야, 난 수명을 다했어. 오빠 이겼어. 아, 일단은, 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어머니 힘은 무섭습니다. 아, 외제씨, 방송 잘하시고요. 아, 좋은 승부였습니다. 형님들, 외진 씨가 아직 방송 초짜라서 좀 많이 그 하는 거 다 컨셉이니까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철거기 팬분들. 저는 이만 불러가고 지혜 방송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